잠깐 나갔다 왔어. 괜찮네. 대기석이 지금 몇 정도? 자, 알겠어. 그래, 수고. 그쪽에 앉으시면 됩니다.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. 그럼요. 스스로에게 막 당당하지 못하다.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, 야무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죠. 개인의 문제마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. 문제. 문제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요? 그렇죠. 다 다르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해결책을 드릴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보내야 될 만한 사항은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완전히 뭐 해결해드린다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제가 그래도 뭐 얘기하는 거 듣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전부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천천히 본인이 지금 뭐 때문에 했는지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얘기 듣고 조금이나마 대책이 될 만한 걸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본인한테 도움이 됐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도움이 안될 때도 있어서 어쨌든 한 번씩은 분들이 가만히 있어서요. 지금도 충분히 다 자고 계실 텐데 왜 아니에요. 아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. 몰라서.
사람이 아직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, 정확하게 어떤 거다, 어떤 거다, 저도 말씀드리지 못하니까. 왜냐면 다 다르다고,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죠. 이유도 다 다르고, 힘든 이유도 다 다르고, 개인적으로 자유인데 왜 그런지, 저도 뭐, 자책하는 경우도 있고, 남을 탓하는 경우도 있고, 그래요. 뭐 심하면은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.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주위에서 계속 막 그렇게 하고 막 비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보기에도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만큼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아니에요. 지금도 당신은 괜찮아요. 열심히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. 굳이 할 필요도 없고.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, 억지로 굳이 하고 싶은 거, 또 아닌데 계속 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. 괜찮아요.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. 본인이 하고 싶으면은 해도 되지만,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.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왜 하고 있어요? 힘든데, 스트레스 온다고 할 텐데, 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주의를 챙길 때가 아니야. 주의를 챙길 때가 아니고요. 본인을 챙기는 게 먼저예요. 본인. 주의를 챙기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. 지금은 본인이 먼저니까. 본인이 먼저고, 본인 먼저 챙기고 나서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그때 이제 주위에 조금씩 도와주는 거지. 지금은 본인이 먼저 챙겨. 본인 먼저야. 나는 내가 안 챙기면 챙겨주는 사람 없다니까. 부모님께서도 챙겨줄 수는 있지만,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지. 부모님께서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그치? 부모님께서 전부 다 해주는 건 아니야. 부모님께서는 네가 어느 정도,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만 이제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것뿐이지 계속 부모님이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. 부모님은 그냥 쉽게 말해서 보조적인 옆에서 그냥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인 거야. 나 응원해주고. 그치? 부모님은 나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쵸? 이렇게 말해서 보조적인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부모님께서 옆에서 챙겨주시긴 하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야.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서 부모님께서도 전부 다 일일이 챙겨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. 그치?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본인을 먼저 챙겨. 자기 자신을 먼저. 자기 자신이 먼저 당당해지면은 분명 주위에서도 그렇고 좋아하게 될 거고 또 인정도 받게 될 거고. 진짜라니까. 지금은 비동이가 많이 힘들고 위축되어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뿐이지 지금은 너 스스로가 많이 힘든 것뿐이지 아직까지 주위에서
나는 막 그렇게 힘내게 하거나 하지는 않잖아. 주위에서 힘내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,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방해가 뭐 심하지 않은 정도면 별 문제는 없는 거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지금은 온전히 본인한테 시간 줘야 되는 거고, 나머지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 나중에 하는 거야. 나중에. 알았지? 천천히. 알겠지? 어느 정도 이해됐으면? 이해한 지가 안 됐어. 아, 조금 얘기하기 어려워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너는 지금 스스로 많이 위축돼 있을 뿐, 아직까지 너 스스로 완벽하게 그거를 펼친 건 아니야. 근데 언젠가는 너 스스로 그거 자체를 완전히 펼치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. 나는 말이야. 걱정 안 해도 돼. 지금 넌 그대로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잘해왔잖아. 안 그래? 하지 마. 진짜 하기 싫으면 하지 마.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. 너가 억지로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거 되는 거 아니야. 알겠지? 그래. 그러니까 지금은 너 스스로에게 맞춰. 그치? 너 스스로 챙길 시간이고,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. 알았지? 너가 괜찮으면 그때 챙기는 거야. 오케이? 그치, 그거야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너 스스로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. 뭐, 나도 지금까지 뭐 그래 왔긴 했지만, 뭐 힘든 일도 있었고, 슬픈 일도 있었고, 뭐안 좋은 일도 있었고, 그치? 그럼 내일이 너 깜짝 놀랄 거. 이렇게 멀쩡한 줄 살아있는데 신기할 정도라고 말 거야. 뭔줄 알아? 나는 20살 되기 전에 교통사고 두 번이나 당했거든. 진짠데? 거짓말 아닌데? 교통사고는 내가 11살 때, 겨우 초등학교 4학년 때, 초등학교 4학년 때 당했었고, 그때 교통사고는 당했는데 크게 다치진 않아가지고,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아가지고, 심하게 다친 정도는 아니어가 그나마 운이 좋았던 거고, 두 번째 교통사고는 저녁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가 사고, 부딪힌 사고가 나서, 그때도 다행히 그 크게 다치진 않았어. 심하게 다치진 않았어. 아무튼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, 크게 다치진 않았지. 차 운전자도 서로 못 봤을 수도 있고, 그치? 조심해야 되는데, 그치? 그거다 보니까. 사실 첫 번째 당한 교통사고는, 아까도 말했듯이 첫 번째 당한 교통사고는 약간 좀, 비가 오는 날이었어. 비가 오는 날이었고, 또 바람도 많이 부는 날이었어.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이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던 거니까 나도 이해해. 아무튼간에 아무튼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. 내 얘기가 좋고.